충남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에 사는 대학생인데 서울에서 강사에게 과외를 받고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으로 최종 결정된 충남도 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부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사업 연기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에 나섰던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충남도에 부지 매입 중도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2022년까지 병원 문을 열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예산에서 애플 수박이 올해 첫 출하됐습니다. 일반 수박보다 크기가 작아 1인 가구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농가의 새로운 고소득작물로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범우 기자,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공주에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는 공주에 사는 19살 남성이 1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이 남성은 지난 8일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3시간 동안 과외 수업을 받았는데요. 과외 강사가 12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로 판정돼 접촉자로 통보됐습니다. 이후 공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태원에 직접 가지 않았는데도 확진된 2차 감염 사례인데요. 충남 첫 이태원발 확진자이자 공주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먼저 클럽에 다녀온 과외 강사와 접촉을 했고 이후 공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은 나온 게 있습니까? 확진자는 서울에서 과외 수업을 받은 당일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공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틀이 지난 뒤에 증상이 나타나 버스 동승자와 택시기사의 감염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본가인 천안에는 최근 한 달 동안 방문하지 않아 가족 간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는 천안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충남에서는 줌바댄스 사례 이후에 한동안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죠. 현재 확진자 현황도 짚어주시죠. 13일 오후 기준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4명입니다. 이 중 138명이 격리 해제됐고 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이태원 지역 방문자 등은 13일 기준 4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 이번 공주 확진자를 제외한 전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유흥시설 1,200여 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교직원 휴양시설이 당진에 조성됩니다. 전국 모든 교직원이 사용할 예정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이 휴양시설 부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최근 충남도 교직원 휴양시설 대상지로 낙점된 당진시 신평면 삽교 인근 부지입니다. 충남도교육청 평가 결과 충남 전 지역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정 결과가 발표되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태안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준공 목표가 2024년인데 선행 조건을 해결하라며 당진시에 3년 가까이 시간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진시가 제시한 조건은 2022년까지 부지 인근에 있는 대규모 축사를 이전하고 삽교 관광지를 확대 지정하는 것. 해당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휴양시설 건립 시기가 늦어져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일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뭐 축사라든지 진입로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죠. 조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5년까지 그 기한을 줬다는 부분은 지금 대한 국민으로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또 3년 후부터 시작한다면 애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당진 씨는 서면을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먼저 축사 이전 문제는 소유주와 원만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입도로 확장과 삽교 관광지 확대 지정 등 나머지 제반 사항도 2022년까지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당진 씨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지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찾겠다고 밝힌 상황. 때문에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부지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로 수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맛은 좋은데 크고 무거워서 혼자 사는 분들은 선뜻 구매하기가 꺼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요즘엔 크기가 작은 애플 수박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예산에서 올해 첫 수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산 신양면에 있는 시설하우스. 땅을 뒤덮은 줄기마다 탐스러운 수박이 가득합니다. 애플 수박으로 불리는 미니 수박으로 농부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올해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로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작지만 당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먹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먹기에 편하다 보니 특히 1인 가구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납품 가격은 한 통에 5,000원대로 일반 수박보다 25% 정도 높아 농가 소득 면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과연 그 큰 일반 수박보다 수확량이 많고 이러는 건 맨날 똑같은 게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흠씬 더 많이 해서 저는 아주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애플 수박은 현재 예산 지역 6개 농가 13,000제곱미터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수확인데 계약 재배를 통해 주로 대형마트에 납품됩니다. 예산군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 맞춰 애플 수박 같은 지역 특화 작목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소득 작물을 발굴해서 재배 환경과 그리고 유통 구조 개선에 적극 지원을 해서 우리 농가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의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는 애플 수박은 다음 달까지 수확됩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설치 계획이 투자금 유치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투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지 매입비 1차 중도금 28억여 원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내포 신도시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3,700억 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투자 협약을 충남도 등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으면서 개원 시기는 당초 목표인 2022년보다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에 사는 농민들이 충남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막말을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쯤 농민 5명은 농민수당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위해 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 청사 출입이 어렵다며 농민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사전에 충남도에 방문을 알렸다고 답한 뒤 방문 일지를 적고 발열 체크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이들을 겨냥, 발열 체크하지 마, 방문객 아니야, 경찰 불러라고 말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다른 기관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도의회 직원이 도의회를 방문한 도민에게 한 말치고는 개념이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마친 이들은 4층 본회의장 앞에서 농민수당 축소마라 같은 손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도치 않게 농민께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된 부분이 있다. 오전에 도청을 통해 농민들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전화통화로 방문 시간을 확인하고 본회의장 방청은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사전 협의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아산이안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블랙박스 차량 역시 따라서 출발하는데요. 잠시 후 반대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반대편 직진 차량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않고 앞차를 따라가다 사고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녹색 신호에 맞은편에 직진 차량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신호인 만큼 반대편 차량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2월 아산이안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2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전방 교통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로 차량이 2차로로 들어오면서 선행 차량이 멈춰서는데요. 뒤늦게 속도를 줄여보지만 추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가 밀리면서 앞차를 다시 추돌하는 삼중 추돌로 이어졌는데요. 도로 위에서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전방 주시 등의 안전운전 습관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부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 모습인데요. 주행하던 차량이 좌회전에 나오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차량 통행이 많든 적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습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전방을 살피는 운전 습관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 설명회를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와 도 관계자는 당선인 7명에게 국회에서 힘을 모아줄 현안 15건과 예산 확보 주요 현안 30건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양 지사는 조만간 부처별 예산안이 마무리되고 6월부터 본격 심사가 시작된다며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일 부여군에 마련된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김 장관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쌀과 밭, 조건분리직물 등이 통합된 것으로 소규모 농가일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홍성군이 지역 농수산식품 업체에 대한 투자 촉진과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군은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업인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농수산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홍성 지역 농수산식품 업체 육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후 펀드 조성으로 지역 업체가 투자를 받을 경우 일자리 창출과 청년 농업인 육성,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이 기대됩니다. 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농식품 분야가 100억 원, 수산식품 분야 100억 원입니다. 홍성군 의회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예산 1억 원을 반납합니다. 군의회는 의원 국외여비와 역량개발비, 정책개발비 등 1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반납에 이어 코로나19 기부에도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안면도 소나무를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주변 숲 조성에 나섭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태안군 안면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에 있는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화수는 불에 잘 타지 않고 견디는 나무로 동백나무와 굴거리나무 총 16,000여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요즘 태안에서 황토총각무 수확이 한창입니다. 태안 총각무는 해안에서 자라 아린 맛이 없고 식감이 아삭아삭해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좋고 병충해 피해가 없어 풍작이 예상됩니다. 현재 농가 40곳, 100헥타르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가격은 10kg 한 박스당 15,000원 선입니다. 홍성군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추가 설치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은 긴급생활안정지원 접수처인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두 대를 임시 설치하고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등에 있던 노후 발급기 두 대도 교체 설치했는데요. 이후 목표 대비 120%인 7,200건을 접수받아 도내에서 두 번째, 군 지역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서산 해미읍성축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 30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진위는 문화예술 관계자와 전문가, 기업인,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돼 기획과 운영, 참여 프로그램 마련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준비를 이끌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추진해 오는 10월 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신규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예산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삼선산 수목원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시 재정 현황과 예산 편성, 주민참여 예산 제도 등을 교육했는데요. 특히 선배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업무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오후에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8도, 당진, 홍성, 예산 11도, 서산은 12도, 태안 1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2도, 서산은 23도, 당진, 홍성 25도, 예산과 청양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이 많겠는데요. 빨래는 바깥에서 말리시고요.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식중독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조리한 지 6시간 이상 지난 음식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 소식에 이어 구름도 많이 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구름 많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다음 주까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TV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